네, 오늘 요즘 장마철이어서 계속 비가 왔는데, 오늘 또 비가 그치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았는데, 경기하느라고 특히 강원 선수들 멀리서 왔는데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. 또 우리 선수들은 훈련한 대로 경기장에서 가감 없이 자신감 있게 펼친 게 주요했던 것 같고, 특히 무엇보다 오늘 첫 관중 입장에서 홈 경기인데, 팬분들이 오셔서 호흡을 함께 하고 응원해줬던 게큰 도움이 됐고, 우리 선수들한테 사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팬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, 그런 부분들이 훈련할 때부터 많이 나와 밝아졌고,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주고 방법을 제시하고,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, 또 그런 것들이 경기 딱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또 강원 선수들도 빌드 축구를 하는데, 그 빌드업을 무력화 시키면서 우리가 볼을 많이 탈취하고, 또 오히려 또 우리가 빌드업이 더잘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좀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기에 임한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4일 4일이었고,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상대가 빌드업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이 공간을 안 주려고 최대한 그 사이 공간을 메꿨고요.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줬고,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는 뒤로 내서 반대 때리는 것밖에 없을 거다. 그래서 우리 사이드 백들한테 사이드 체인지할 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합해서 이길 수 있는 거리를 하면은 상대는 할게 별로 없을 거다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고요. 그동안 경기를 해오면서 그 빌드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수비부터 안정을 시키면 공격 상황에서는 우리가 카운터 어택으로 얼마든지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, 볼 점유율은 좀 내주더라도 우리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주요했고, 또 나중에는 골을 넣다 보니까 빌드업도 강원보다 훨씬 또 좋은 모습들도 있었고요. 우리가 전략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했습니다, 오늘. 가장 이제 우리 팀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수비 조직력이었는데요.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일이고, 그리고 우리 정한민 선수, 신의 정한민 선수가 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좋고, 또그 한참 골 침묵이 있었던 우리 한승규 선수도 득점을 하면서 공격 쪽에 득점원들이 이제 다양해졌다. 윤주태를 비롯해서, 그리고 이제 조영욱도 해서, 뭐 박주영 선수까지 후반 이제 뭐 네다섯 명이 다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돼서 앞으로 경기 운영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그거는 전략적이에요. 제가 경기 나가기 전에, 저는 좀 경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스타일이고, 코치들을 내보내요. 경기 흐름을 읽으면서 김준규 코치가 한번 나가면 이정열 코치가 나가고, 세트피스는 박혁성 코치가 나가고, 또 선수들도 이제 벤치에 있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달라진 점이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하고 호흡 같이 하면서 같이 뛰고 있어요. 벤치에 앉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응집력이 발휘돼서 지금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뭐두 경기 했는데 뭐 2연승한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. K리그 그 안에 상위 한 6팀 안에 보면 윙포드가 약간 우리 팀이 상대 팀들보다 다소 조금 능력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아직 그본 모습을 못 보여준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정한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, 조용 선수도 사이드 대표팀에서는 사이드 쪽에서도 윙포드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보다 잠재력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겠냐,
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말 그 제한적인 플레이보다는 그 창의적인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윙포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.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은 어느 정도 그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. 오늘 이제 차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지난 경기에도 교체 멤버로 쓰려고 했는데 본 경기에서 경기를 한 부분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친구들을 넣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자원이 좀 없었어요. 그래서 알리바이프를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광민이가 좀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길래 오히려 오연이가 중앙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드지만 그 한 10여 분은 사이드 어택을 시켜도 충분히 감당을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시켜봤는데 차호연 선수가 제 몫을 다 해줬고 그러면서 고광민 선수를 앞쪽으로 좀 올린 게 마지막에 경기를 마무리하는데 안정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. 좀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면서 과감하게 기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.